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 트위터, 엔비디아, 모더나 세 개 종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인 빅6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국 증시 확인하고 건너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1.6%를 상회하면서 3대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1.75% 하락했고요. S&P 500이 2.45%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3.52%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3.69%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11개 섹터가 오늘 모두 하락했습니다. 유틸리티가 0.98%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헬스케어가 0.99%, 필수 소비재가 1.1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자유 소비재는 3.61%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IT가 3.53%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큰 변동성을 보여왔던 게임스탑과 코스 그리고 블랙베리,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등도 오늘 또 한 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프리마켓에서는 60% 이상 급등했지만 정규시장에서 18%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는 프리마켓에서 77% 넘게 상승했다가 정규시장에서는 16% 조금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블랙베리는 장시작 전에는 5% 넘게 상승했지만 정규시장에서는 6% 넘게 하락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 역시 프리마켓에서는 13% 가까이 상승했다가 정규시장에서는 9%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전력시설업체인 퀀타 서비시스로 4.29%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파생상품 거래소 업체인 CBOE 글로벌 마켓, 이동통신 인프라리치인 SBA 커뮤니케이션즈, 파생상품 거래소 업체인 CME 그룹, 창고 전문 리치인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의류업체인 테피스트리, 식음료 업체인 JM 스머커, 의료 및 생활용품 업체인 L브랜즈, 그리고 원격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트릭스 시스템즈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실적에 따른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인 넷앱이 오늘 14.4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 업체인 엔시스가 12.17% 하락했고요. 가전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크루즈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인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IT, 특히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가 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6개 종목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오늘 3.48% 하락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2030년까지 동사의 전기차 인도 대수는 100만 대를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37% 하락했습니다. 최근 금융, 제조, 공익 부문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닷컴은 3.24% 하락했고요.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3.26% 하락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서비스 업체인 몽고DB와 제휴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3.64% 하락했습니다. 향후 3년간 뉴스 산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한 호주에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의무 협상 규정이 통과되면서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법안 준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이스북은 캐나다에서의 협상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은 3%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8%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8.06% 하락했는데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모델3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알려지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중단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2주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6개 종목의 장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은 0.16%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6%, 아마존닷컴은 0.37% 하락 중입니다. 알파벳도 0.05%, 페이스북 0.27% 하락 중인데 반해서 테슬라는 0.32%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전력 시설 업체인 퀀타 서비시스가 오늘 4.2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PWR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4% 감소하면서 전망치에 부합했고 EPS는 31.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진 모습에 따라서 주가도 오늘 상당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최근 1년간 퀀타 서비시스의 주가는 105%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장마감 후에는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4.12%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 500주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인 넷앱은 오늘 14.48% 급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TAP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고 EPS는 5.2% 감소하면서 모두 전망치는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전망치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 주가가 1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는 43% 상승했고요.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베스트바이도 9.27%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넷앱은 장마감 후에는 0.16%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가 돋보였습니다. 오늘 3.71% 상승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WTR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애널리스트의 날 행사에서 2023년까지 매출을 현재 2배인 75억 달러 그리고 활성 이용자 수를 3억 1,500만 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영향인데요. 슈퍼 팔로우라는 유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리마켓에서는 무려 1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규시장에서는 3.7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동종업체인 핀더레스트는 6.02% 하락했고요. 스냅은 8.94%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장마감 후에도 0.11%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GPU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8.2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VDA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0.8% 증가했고요. EPS도 64%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과 데이터 센터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JP모건이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605달러에서 66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니드햄도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7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1년간 엔비디아는 주가가 112% 상승한 상태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램리서치가 8.25% 하락했고 스카이웍스 솔루션즈가 7.47% 하락했으며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도 7.23%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장마감 후에도 0.16%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물제약 업체인 모더나가 오늘 2.4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mRNA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59%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EPS는 87% 악화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 회계연도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184억 달러를 예상하는 등 매출은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모든 연령대에 유효한 효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파이저도 0.21% 상승했고요. 바이오엔텍스는 1.59%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모더나는 장마감 후에도 0.92%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4.92% 하락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58억 8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세계 3대 철광석 채광업체인 발레가 16.7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12%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가 하락률이 큰, 변동성이 큰 ETF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TF 매니저스 그룹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1개의 대마초 및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18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나다의 마리화나를 활용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업체인 아프리아가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MJ는 0.66% 상승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ETF, 커머더티 쪽 ETF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퍼스트 트러스트 글로벌 윈드 에너지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AN이고요. 0.8% 하락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세가 낮은 종목이었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7개의 풍력발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8년 6월 퍼스트 트러스트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4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스페인의 지멘스 가메사 리뉴어러블 에너지로 8.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종목은 팬이라고 하는데요. 팬 혹은 판이라고 하는데 장마감 후에 2.12% 상당폭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